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그 채널에 뭐 무슨 유물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자주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오늘은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포도밭에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고대 로마의 타일 바닥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걸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이요. 저는 진짜 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교하게 완벽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막 심장이 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포도밭 사이로 땅을 팠는데 이렇게 지금 타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 정교하죠? 와, 이거 보통 사람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자세히 오른쪽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그 모자이크로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전형적인 그 로마의 그 마당 그죠? 마당에 있는 그죠? 타일 바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지? 베수비오 화산에 묻힌 데가 어디죠? 거기가? 아, 왜 이렇게 폼페이요. 폼페이에도 이러한 그 타일 바닥 같은 게 발견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도시 베로나. 여러분 베로나는 그걸로도 유명해요. 사실은 그 문학 작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베로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로마 시대의 타일 바닥이 발견됐다. 베로나는 고대 로마의 요새 도시로, 그렇죠?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 등이 보존된 곳이다. 아, 너무 진짜. 아, 너무 이런 거딱 보면 진짜 이렇게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이렇게 생생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 집 주인도 이 타일 깔고서 얼마나 좀 감탄에 찬 눈으로 이런 걸 바라봤겠습니까? 그죠? 정교하잖아요. 그죠? 돈좀 들여서 한것 같은데. 그래서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지난 27일 베로나 네그라르디 팔볼리셀라 마을 한 포도밭에서 서기 3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타일 바닥이 나왔다. 서기 3세기경이면 200년 정도 되면 어떤 시대인가요? 200년 되면. 하드리아누스 시대 정도? 그거 하드리아누스보다 좀 전에 오현제 시대 때인가?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쵸? 오현제 시대라고 해서 황제 어쨌든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정이 됐던 시기죠. 그래서 1922년 이 지역에서 고대 저택 유적지가 발견된 지는 약 100년이 흘렀지만 이번에 건물 바닥면이 발견된 것이다. 고대 저택 유적지가 발견됐었는데 1922년이었대요. 그 진짜 100년 전이네, 딱. 그래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실제 포도밭이 있는 구릉지형 몇 미터 아래 이 바닥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복잡하고 화려한 색과 패턴이 수세기 동안 땅 밑에서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야, 진짜 이거 진짜 잘 보존돼 있네요. 그쵸? 근데 포도밭이라면 여기에 뿌리 같은 게 들어와서 갈라질 만도 한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역 당국은 고고학자들이 고대 저택 잔해를 찾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해온 결과 바닥과 건물 뼈대 일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대 건축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당국은 이 모자이크 타일 바닥을 일반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많은 예산과 자원이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니까 다 드러낸 다음에, 그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타일 바닥인데, 이거 뭐, 그 중정이라고 그래서 로마에는 이렇게 가운데 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곳에 타일 바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흙 걷어내고 쭉 해서, 그쵸? 일단 이렇게 금테 치고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뭐 둘러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람하게 해주겠죠, 그죠? 이거 한번 모습이 다 드러나면은 진짜 멋있겠다, 그죠? 이거 한번 저도 소식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 마치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